네, 안녕하세요. 은혜 소반입니다. 오늘 무조림입니다. 네, 겨울무로 하는 무조림이고요. 네, 일단 무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네,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. 자, 이제 그 아랫부분 파란 부분만 그 이용을 합니다. 하얀 부분은 이제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하고요. 오늘은 무조림.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납작하면서 통통하면서 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어서요. 이렇게 이제 야트막한 냄비에다가 좀 두꺼운 냄비에 솥에 이렇게 물을 바닥에다가 깔고 그리고 이제 생수를 자박하게 좀 잠길 정도로 네, 이렇게 부어주고요. 이제 뚜껑을 덮고 센 불에 이제 끓이는 그 끓이고 있어요. 이제 끓이고 있을 때 이제 양념장을 준비해야 되겠어요. 볼에다가 된장, 집된장, 그리고 고춧가루, 네, 설탕, 원당입니다. 네, 조미료 조금 들어가고요. 그리고 생수는 한 컵 정도 들어갑니다. 재료의 정량은 게시글에 있고요. 이렇게 잘 개어놓고 그 마늘을 네, 좀 안 넣었어요. 그래서 지금 다시 마늘, 다진 마늘 네, 지금 이제 넣어주고요. 네, 다진 마늘 네, 이렇게 넣어줬고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개어놓고요. 네, 밭에서 나는 인삼, 겨울무죠. 네, 면역 증진에도 아주 그 도움을 주고 있는 네, 무입니다. 오늘은 무 가지고 하는 무조림이고요. 자, 뚜껑을 열었더니 보글보글 이제 끓고 있어요. 무가요. 그러면 거기다가 중멸치를 또 이렇게 한 줌 정도 넣어주고 다시 또 이제 뚜껑을 열어봅니다. 이제 물이 네, 아까 자박했던 물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다 졸았어요. 이제 젓가락으로 찔러봤더니 무가 쏙쏙 들어가죠. 자,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 만들어 두었던 양념장, 네, 그 된장하고 고춧가루 들어간 양념장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펴 발라주듯이 이렇게 이제 그 부어줍니다. 네, 매콤하고 부드러운 보약 같은 무조림이 되겠고요. 자, 이제 여기서 이제 뚜껑을 덮고요. 지금 무가 다 이제 쏙쏙 들어가거든요.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이제 그 멸치도 이제 듬뿍 먹었고요. 자, 이때부터는 약불로 해서 뚜껑을 덮고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뚜껑을 열었어요. 네, 아주 너무 이제 부드럽고 네, 달콤하고 네, 매콤한 무조림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숟가락으로 들어봤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에다가 척척 올려서 먹는 거예요. 깨 뿌리고 네,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.